자, 반갑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적 구조물 해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부정 트러스의 단면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정 단면을 구해라. 자, 먼저 첫 번째 전체 가봅시다. 첫 번째, 판별. 자, 외적 판별은 N, E는 R-3 플러스 C는 자, 3. 반력이 3개죠? 마이너스 3 플러스 0이죠. 따라서 0. 따라서 외적으로는 정정 구조물입니다. 두 번째, N, I는 자 M 플러스 시그마 K 플러스 3 플러스 C 마이너스 EJ는 자 부재수가 몇 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그 다음에 강제점은 없죠? 0개 플러스 3 플러스 C는 없죠? 3 플러스 0 마이너스 하나 둘셋네개 맞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1입니다. 따라서 내적 1차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본 트러스 구조물은 내적 1차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AD 부재력을 잉여력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 표현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이렇게. 자, A, B, C, D. 자, 이게 시점이죠. 5킬로뉴턴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평역 H가 생기고, 여기는 VA가 생길 것이며, VB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이 X가 생길 것이고, 여기도 X가 생길 것입니다. AD 부재를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소 1법입니다. 제가 최소 1법으로 해서 자, 세 번째 선행 계산합니다. 이 뭐냐? 부재별 부재력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아, 또 그립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D 부재를 날렸죠? 자, 이거를 A, B, C, D라고 하면, 이게 5kW. 그럼 당연히, 여기도 5kW. 그리고 이 반력은 다 나오죠? 5kW. 5kN. 그 다음에 5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부재를 바로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시점 왜 이게 없는지 봅시다. 왜 이게 나왔는지, 왜 이게 나왔는지 봅시다. 자, 절점, 자, 시점. 자, 시조 5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기에는, 자, 그냥 자, 이거부터. 자, A점이 그러면 밑에 5, 이쪽 5야. 그 당연히 이쪽도 5가 되죠. 이쪽도 5가 되죠. 그 얘기도 어떻게? 그렇죠. 이게 5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0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B. 자, 그러면 BC, BC 루트 2, 루트 2분의 BC. 이걸 계산해 보면 BC는 얼마? 5 루트 2가 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N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여기서 X. 자, 여기서 A, C, D라고 하면 이걸 X로 한다면 여기를 여기에 넣을 것이고 여기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제를 다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이거를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A점이죠? 0입니다. 여기는 X입니다. 여기도 AC입니다. AB입니다. 이게 나누면 루트 2분의 X, 루트 2분의 X. 그럼 답이 나오죠. 따라서 AB는 루트 2분의 X, 이것도 AC도 루트 2분의 X 맞죠? 따라서 앞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여기도 AB는 얼마? 앞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또 C죠. C점 루트 2분의 X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BC입니다. CD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X, BC. 루트 2분의 BC. 따라서 BC는 자, 보세요. 이게 반대니까 BC는 X가 된 겁니다. 이해되죠? CD는 루트 2분의 X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앞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이게 X가 된 거죠.
PD. 내려오는 거 BD가 있고요. 올라오는 거 여기겠죠.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요? 압축 루트 2분의 X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X죠. 그러면 루트 2분의 X 따라서 BD도 얼마다? 루트 2분의 X가 나옵니다. 다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이런 식으로 다 구해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부정 트레스의 평면 요구에다. 자, 먼저 평면에서 AD 부재를 응용하려고 했고요. 이걸 가지고 체슬프트를 해서 선행해서 N0도 구했고, 그 다음에 NOX도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듭니다. 어떻게? 자, 이제 부재 맞죠? 그 다음에 N I 편미분 L 길이죠? N I X의 편미분 마지막으로 부재. 자, A P 부재. AP 부재 나오죠? NI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길이는 5m 다 곱하면 마이너스 17.67 플러스 2.5X 부재력은 2.46이 나옵니다. AP는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편미분하면 루트 2분의 1 5 마이너스 17.67 플러스 2.5X 2.46이 나오고요. BC 부재 마이너스 5 루트 2 플러스 X 편미분 1 5 루트 2 마이너스 50 플러스 7.07X 3.48 AD 부재 X 1 5 루트 2 7.07X 3.59 자 BD 부재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5 2.5X 마이너스 2.54 자 CD 구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5 2.5x 마이너스 2.54 이거를 다 붙여 시그마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85.34 플러스 23.74x 이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 네 번째 응용력 산정입니다. 편미분
시그마 EA분의 NIL XNI. 그러면 2열이 어디에요? AD였죠. 바이터 이거는 그냥 EA분의 1 해서 마이너스 85.34 플러스 23.74x는 0. 자, 2 주어지죠? 그러면 자, 2는 얼마? 210kg A는 얼마? 753. 이거를 대입을 하면 X는 약 3.59kN이 나옵니다. 따라서 5번 부재량을 산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I는 뭐냐면 헷갈리는데 NI는 이거예요. N 0 플러스 N 1 X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알아야 된다고. 따라서 부재력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X라고 하고. 자, A, B, C, D. 그러면 N1, NI죠. N0 플러스 N1, K, X. 그러니까 5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X 마이너스 5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AFD로 전단용으로 바꾸면 A, B, C, D 이게 5가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 부재력들 이게 이 부재력들 이걸 그려놓으면 됩니다. 2.46 마이너스 2.54 앞쪽이란 거예요. 3.59 마이너스 3.48 마이너스 2.54 2.46.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91회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